미믹인 거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미믹이 일어나잖아. 지금 이게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만약에 일반 상자잖아. 일반 상자 때렸을 때 아이템을 증발하게 만드는 거야. 부서지면서. 그러면 이게 미믹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진짜 빡치겠죠? 아, 쇠사슬이 말려있다고? 그래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려있으면 이거는 일반 상자라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난이도를 미치게 하는 거지. 개빡치는 거지, 그쵸? 오케이. 아, 이 2에서는 진짜 상자가 부서져? 아, 그러면은 빡쳐가지고 난이도가 하향 됐나 보네. 자, 이게 밖으로 나간 다음에 버섯과의 반지를 획득한다는데? 맨 처음이잖아. 뭐야? 그러면 여기 굳이 얘를 깰 필요가 없었네. 개 어이없네. 이런 미친. 아, 메달 받치기를 해야 돼? 메달을 받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나와? 한 개만 받칠게요. 한 개밖에 없네. 오케이. 서약의 연이 깊어졌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 받쳐야 템을 준다고요? 그걸 왜 지금 말해? 밖으로 나간다면 버섯걸 반지를 획득할 수 있대.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거 잠깐만, 이 버섯걸 반지가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이게 뭔가 이게 잠깐만, 버섯걸 반지는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버섯걸 반지가 바로 있다 그랬거든. 아, 계약템이야 이게. 엄청 많이 적어 해야 돼. 이런 젠장. 아, 이 쇠기석 덩어리 있대. 잠깐만, 이대로 가지 말고 쇠기석 덩어리 먼저 하나 먹고 그다음에 보스 잡읍시다. 자, 왼쪽으로 여기로 가야 된대요. 잠깐만, 저 꾸물꾸물대는 자식 저거 화염병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화염병도 많이 없는데 어느 정도 평타로 같이 잡아줘야 되나? 아, 야, 이거 뒤지겠다.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상당히 안 좋다, 느낌. 상당히 느낌 안 좋다, 이거. 상당히 느낌 안 좋은데? 야, 가만히 있어봐. 오우, 씨. 오케이, 잡았다. 아우, 세다. 근력 올라간 게 확실히 느껴지네. 쇠기석 덩어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근력 올라간 게 확실히 느껴진다. 아까보다 데미지가 훨씬 센데. 오케이. 오케이, 소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미믹이 있대요. 아, 이건 조금 다르구나. 오른쪽에 있는 거 똑같네. 좀 다르구나. 자, 여기까지 해주고 들어와 들어와. 얘 보면 볼수록 움직임이 공짱 같아. 아이고,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이제 추가타가 문제죠. 오오오. 자, 피먹어 피먹어. 자, 피먹어 하나 더 먹어 그냥. 나이스. 끝났죠? 끝났죠? 상당히 여유롭게 잡긴 했는데 뒤질 뻔했어요, 진짜로. 태양의 직검? 뭘까, 한번 들어볼까? 태양의 직검? 이건가?
어? 이거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씨.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버려. 버프 직검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거 같은데? 이제 보스전 하면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재정비 한번 하고 보스전 하러 갑시다. 오케이, 가자. 재정비하고 이제 보스전 하러 갑시다. 9강 이제 가능할 거야. 이제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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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연 조마무는 첫 번째 시도만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보스를? 과연 첫 번째 시도만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과연 첫 번째 시도만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2회차를 내가 주먹으로 클리어했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 이거 1회차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아, 침묵하지 마. 잭리퍼님. 왜 그래? 자꾸 왜 그래? 진짜 잭리퍼님. 나 잭리퍼님 강퇴하기 싫어. 아, 잭리퍼님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네. 야, 침묵하지 마라. 다크소울3 일기장 쓰지마. 아, 잭리퍼님. 아, 자꾸 그러면 안되는데. 잭리퍼님 이러면 안되는데 나한테. 아, 내가 강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두가지, 훈수랑 그리고 침묵질 일기장. 아, 학자놀이. 근데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침묵 빼곤. 화염병 사자. 화염병은 여유 될 때까지 그냥 다 사버려. 오케이. 아! 이거 사면 돈 없어서 강화 못하네. 아, 어차피 소울 많다. 오케이. 어차피 소울 많아요. 어허. 하나 써 그냥. 다른 방송 가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그리고 막 침묵질하거나 막 다크소울3 와가지고 헤헤 저는 주먹으로 잡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야 쟤 뭐야 하고 바로 강퇴 블랙당하고 채팅창에서 시청자들한테 아유 관종새끼 이러면서 바로 가는 거야. 나는 타협이라도 보지. 절대 내가 나쁜게 아니야. 자, 9강 했구요. 오케이. 자, 데미지가 이제 459입니다. 459. 데미지 459 나오고 오지구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광은 뭐지? 쇠기석 원반이 필요하네. 어허. 오케이. 수리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어? 불시건 내주는 거 있네? 이런 거 건네줘야 될 건 아마?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그래야 뭔가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야. 됐어. 자, 이제 뭐 다 했고 강화까지 다 했고 빠진 거 없겠지? 화염병 더 살까? 야, 어차피 소울 잃을 것 같아. 화염병이라 더 사. 화염병 더 사. 화염병. 어차피 화염병 무한대로 살 수 있다면 화염병 더 사버려. 20개까지 갖고 다닐 수 있나? 10개 사봐. 아, 그러네. 초과했네.
오케이. 화염병. 화염병을 가만히 있어봐. 한번 날 잡고 한번 다 구매를 해. 싹 있는 돈 전부 다. 됐어. 시녀 말고 옆에 있는 도적놈한테 사면 반값이라고요? 예? 이런 미친. 예? 대장장이 우측 아래 있는 통로에서 있는 도둑 NPC한테 사면 된다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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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고. HP 서서히 회복시킨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보스전에서는 거의 의미 없어. 최대 HP 증가. 차라리 이게 낫다.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로 가자. 수학여행 가기 전에 가방 챙기는 느낌이라고? 아, 직구가 석자님 오랜만에 오셨네. 반가워요. 자, 가죠. 우희로 갑니다. 한번 가보자. 가봐 가봐. 한번 가보자 가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공략을 만드신 어스키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어스키님이라면 몰라. 어스키님 항상 나를 이렇게 다크소울3를 못하는 나를 뭐 잘하진 못 엄청 못하진 않지. 엄청 못했으면 여기까지 못왔지. 재능 없는 나를 다 이트에 잡은 보스가 거의 반 이상이 되게끔 공략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공략 봤는데 이번에는 공략이 별게 없어요. 이번 공략은 뭐냐면 다 구르는 거래. 이번 공략 다 구르는 거야. 이번 공략은 다 구르는 거여서. 자, 한번 들어가죠. 아이고! 잭슨 볼로니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의식 한번 거행하겠습니다. 자, 다들 두 손을 모으시고요. 자, 원트! 한 번에 잡을 수 있게끔 다들 기도하십시오. 자, 다들 여러분들 두 손을 모으시고 깍지를 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대로 다 잠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권력 없는 매니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잡아봅시다. 잡아봅시다. 자, 들어갑시다. 깰 수도 있어 진짜. 정말 깰 수도 있어. 뭐야, 뭐랑 싸우는 거야 나 지금. 컨트롤 나쁘지 않은데? 나빠 나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몰라. 잠불 나 미친놈 한번 갈래. 아! 진짜 병신이었다 나. 와, 싸대기 한 대 싸대기 두 대. 무슨 자신감으로 한 대 쳐맞고 잠부를 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가다 뒤지구요. 부끄러워. 내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지금. 나 미쳤었나봐. 그 와중에 잠부를 하나 쓴 걸로 됐네. 개망했네. 낭비 오졌다. 낭비 오졌어요. 지금 갑자기 의지가 너무 충만했어요. 별풍목과 한방이 갔습니다. 아, 이 의지가
이게 바로 별창의 의지인가 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자, 갑니다. 자, 뭐 소울이고 뭐고 지금 뭐 돈은 있나요? 아, 47억. 좋은데? 어어어어어어어 오우, 한방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건 피하고요. 저 생각보다 저렇게 뭐 금방 피하면 되네요. 어! 어! 미쳤! 야, 이렇게 잘 싸운 걸! 아, 진짜 좀 억울하다 지금. 아, 이 정도면 야 깰만 한데 지금. 야, 이거 나 솔직히 지금 이거 다 취소해야 돼. 어, 이거 실패로 보면 안 돼 지금 이거. 이거 실패로 보면 안 돼. 자, 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1번 국회의원 선거 조반문 들어갑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기호 21번 조반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다이. 한 대만 때리고 피해보. 오우, 이거 벌써 들어와? 뭔 공격이야? 망했다. 오우, 맞았다. 안전해, 피 빨아. 오케이. 오,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 안 돼, 안 돼.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우와, 이거 뭐야, 이 자식,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Shit the fucking! 와, 이거 아니자. 어, 나 뒤질 뻔했어. 잠깐만, 에스 먹어. 오케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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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기호 21번 조밥은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몇 번 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1번 정도 시도한 것 같네, 진짜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제가 보스를 잡네요. 이거 뭐 소울 해소할 게 없어. 없어. 소울 해소할 게 없어요. 소울 해소할 게 없었어요.
아, 야무졌다. 아, 당을 발언하지면 안 돼요. 당을 발언하지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아, 아, 진짜 위험했다. 야, 이거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바로 나가죠.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침범할지도 모르니까 핫도그 타고 빨리 집에 가버리자. 들어올지도 몰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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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집에 가서 일단 얘기하자. 우후. 이번 보스는 솔직히 트라이를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이 가드하고 때리고 진짜 웬만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이 보스가 맞다이하기 되게 좋은 보스라고 하는데 이번 보스는 맞다이로 잡진 않았어요. 제가 어 그렇게 잡았어야 됐는데 이번 보스는 솔직히 자존심을 좀 버리고 잡았네요. 어, 근데 이게 원래 정상이야. 나한테만 자존심을 버린 거지. 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원래 맞고 잡는 게 맞는 거죠. 어, 일단은 잡았고요. 무명왕의 튜토리얼이야 얘가. 오케이. 자 됐네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가는 길이 남았는데 이제 요왕의 정원 요왕 오스 로에스 여기를 가야 되네요. 어 여기를 가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어 집에 지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좀 일찍 좀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 일단 여기서 방종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다크소울3 재밌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아니죠 어 그쵸 왼쪽 아래 조마문 들어가시면 어 구독하기 있으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